9번. 자, the friends of your children 그랬네. 자, the friends of your children. 자, 뭐 틀렸어? 예, 79-2로 할게. 어떻게 고쳐야 될까? 요 children's 그렇게 해야 돼. 자,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려운데 뭐냐면 자 the friends 그래서 the friends 자 친구 이런 말이고 어 뭐 나의 친구 이러면은 my friends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쓰냐면은 the라는 말을 먼저 쓰고 여기다가 이제 my를 붙이는 게 아니라 of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는 소유 대명사를 써야 돼. 소유 대명사. 그러면은 my의 소유 대명사 뭐야? mine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 친구는 the friends of mine 이렇게 돼. 그의 친구 하면은 the his friends 아니라 the friends of his 이렇게 하지. 그들의 친구는 the their friends 이렇게 안 쓰고 the their friends 안 쓰고 the friends of theirs 이렇게 써야 돼. 소유 대명사로. 자, 각각 1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못된 거 3개, 틀린 거 3개를 말해 보세요. 그리고 2번은 이런 것들을 5개를 만들어 보세요. 자, 똑같아 이제. 어를 쓸 때도 마찬가지야. 내 친구 하면은 a friend of mine 이렇게 써야지 a my friend 이렇게 못 쓴다고. 어나 더 다음에는 이런 소유격을 못 써서 이렇게 소유 대명사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a friend of his도 a friend, of my, or his friend가 아니라 a friend of his 이렇게 소유 대명사를 써야 돼. of 소유 대명사. 설명한 거 말하고 그런 것도 역시 두 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가보자고. 그럼 이것도 the friend of 이렇게 쓰면 이걸 소유 대명사를 써야 된다고. 그럼 소유 대명사는 어떻게 써? 명사의 소유 대명사는 이렇게 upper s를 붙이면 돼. 그래서 the friends of your children's 이렇게 쓰면 돼. the friend of your children's 하면은 너의 친구, 너의 아이들의 친구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저거 틀린 거 설명하시고 저런 식으로 문장 두 개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 번호는 13번. 13번 보자. I work on the ground floor of the building. 자, 어때 이거? 자, 뭐가 잘못됐을까? 자, 이런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 자, 13번. 이것도 뭐야? Work on the ground floor of the building. 안 적었어. 그랬더니 채점했더니? 틀렸죠. 어떻게? 자, 답지 뭐라고 나왔나 빨리 확인해 봐라. 자, 뭐가 틀렸을까? 자, 13번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인데. 이상이 없네. 그런데 네가 왜 틀렸다고 그랬어? 오케이를 안 적어. 자, 이상 없지? 그대로 그 건물을 이렇게 꾸며주니까 더 쓰고 이렇게 써. 더 왜 썼는지 설명하세요. 저런 문장 두 개. 또 틀린 거? 17번. What's the meaning of this expression? 이상 있나? 이 표현의 의미 이렇게 of 있고 이렇게 꾸며주면 더 쓰는 거. 필요 없지? 얘도 안 적었네. 오케이. 저런 문장 저거 맞다 틀리다 설명 두 세트 10번. 또 79-2의 8번 볼게. This isn't my coat. 내 코트 아니래. It's 다른 사람의 거네? 그럼 다른 사람의 것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것 하는 이거를 써야지. 그냥 S 적어. 그냥 S 어디 있어? 이에 뭐시기 뒤에 S. 누구의 것 하면은 어퍼스페 S를 붙여야지. 뭐의거나 뭐의 것은 이렇게 붙여야 돼. 자, 요거 설명 요런 거 두 문장. 또? 9번. 9번. Have you read? 읽었니? Any of? 이거는 뭐야? 누구의 시 이렇게 되지. 그리고 누구의도 어파수 베스를 이렇게 붙여야지.
Shakespeare's.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조건 설명, 조론 문장 두 개. 또? 3번에 5번. 5번. Shoes for women이네. Shoes for, 그러면 여자 신발이지. 그럼 어떻게 쓸까? 여자의 이렇게 써야 되니까 어떻게 써? Women's shoe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Women's shoes. 자, 저거 읽고 뜨 그리고 졸업 문장 두 개 만들어 보고. 그다음 4번에 3번 4번. 자, 3번은 the only movie theater in the town. In the town인데 뭐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뭐처리. 위에처럼 안 해. The meeting tomorrow는 내일의 미팅 이렇게 써야 되지. 이것도 the only movie theater in the town이니까 그 타운의 영화관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The town's 어디? The town's only movie theater 이렇게 쓰면 되겠지. 4번은 Kansas City's weather 이렇게 쓰겠지. 이럴 때 더라는 말은 빼주는 거야. 여기도 봐. 더 사라졌지? 그렇지? 저거 읽고 뜻, 그 다음에 졸업 문장 두 개씩 만드세요. 일단 요까지고 미션은 이 중에 홀수 두 개, 짝수 두 개.